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도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게 되었었는데, 자, 드디어 오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이 반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를 얼마에 매도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고려시멘트 통해서 하루 만에 30% 수익 만들어 드렸었고, 이 밖에도 사조 대림 통해서 11 영업일 만에 60%, 그리고 라파스는 이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놀랐어요. 5 영업일 만에 180%의 상승 나와주면서 미친 듯한 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라파스는 조금 논외로 치고, 이 종목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적게는 10%에서 평균적으로 한25% 정도의 수익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자, 오늘 준비해온 이 단기 급등주 또한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해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일같이 괜찮은 종목 여러분들에게 단기 급등주로 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종목 발굴하고 분석하는 저 박대표, 힘내란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원을 길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댓글 힘이한 글자로 통일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들 댓글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된이 배경,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바로 오늘 14시 00분까지 국내에서 이제 6-1광구랑 8광구, 여기 북부 지역에 대왕고래 다시 1 탐사 시추를 위한 항만 시설 및 하역 용역, 이제 요거에 대한 공고가 마감되기 때문이에요. 입찰 마감이 오늘 14시예요. 자, 그런데 현재 시간이 몇 시냐? 자, 1시 33분이죠. 자,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자료 이제 개찰 일시가 14시 10분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주들이 지금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성 밸브도 보시면 지금 막 상한가 갔다가 오고, 이 밖에도 뭐 동양철관 이런 종목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어찌 보면 이제 석유공사와 더불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주축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 터질 때마다 주가가 움직여 줄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낮은 가격에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63,700원. 이 부분에는 아주 강한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비중을 4분의 1 정도 익절을 진행하시고 한번 지켜보시자. 만일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나머지 4분의 3 마저 익절 진행하시면 된다. 돌파 나오면 홀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흐름대로 나왔죠.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익절을 하셨더라면 가장 큰 수익을 받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 말대로 여기서 매도했어. 다 팔았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급등 나면 어떡하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만 팔고 갖고 있다가 돌파가 나오면 더 들고 가고, 맞고 떨어지면 여기서 봤던 이 수익금으로 밑에서 한번 더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분할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57,000원에서 10%, 52,000원에서 10%, 43,700원에서 10%. 그리고 여기 깨지면은 37,5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10%.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까지 한번 진행을 하셨더라면 평단가 46,192원이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비중을 확대하셨더라면 현재 평단가 딱 지금 구간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벌써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셨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왔다면 벌써 수익권일 거고, 이제 막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수급 더 붙어주면서 주가 올라가줄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 요거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이쪽에 있던 수급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지금 찾고 있어요. 현재 이제 아직도 약간 이 원전 테마에 좀 수급이 남아있긴 하고, 여기서 이탈된 수급들은 바이오 섹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대환고래 프로젝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환고래 프로젝트 좀 강력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로 빠졌던 수급들조차도 다시 한번 대환고래 프로젝트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때만큼의 거리랑 한번 들어와 주면서 좀큰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내재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대환고래 프로젝트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과연 투심으로서 얼마나 발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결국엔 투심과 기대감을 반영하는 요소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알수 있는 건 바로 이 차트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영상들 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떠한 식으로 영상을 찍는지. 뭐 삼성전자 영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을 해드렸었고,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 매매 요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한 가지예요. 철저하게 차트, 즉 수급적인 측면과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대환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올 건지 이딱두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과 관련해서 좀 가장 이상적인 것, 결국엔 대환고래 프로젝트를 조금 성공적으로 시출했는데 성공적으로 그 석유나 가스가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업계에서는 20% 높은 확률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맞아요. 업계에서 높은 확률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란 확률이 높은 확률인가요? 제가 이제 수학이 전공인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20%는 그리 큰 수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에 대해서 좀 어느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를 넣는 건좀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50%보다 낮은 수치이면 우리는 현저히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때문에 이 시추가 성공할 확률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무엇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결국 이 위쪽에 있는 뇌물들을 소화만 해준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가셔라, 비중을 늘려가셔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차근차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현재 약 손실 혹은 약 수익권 구간까지 오셨을 겁니다. 물론 여기선 이제 이미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손실 금액과 수익을 보신 금액 합친다면 무조건 수익이실 거고, 이제 좀제 영상을 늦게 보셨거나 오늘 처음 보셔서 신규 진입을 했었는데 좀 물려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대응들을 잡아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 한국가스공사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브리핑 드리고 대응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대응을 잡아드린 건이 촬영할 당시에 이때 당시의 정보와 이때 당시에 주어져 있는 이 주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대응을 잡아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는 이 업로드 이후겠죠. 자, 그러면 이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정보도 생길 거고 주가에 대한 변동도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응 전략이 달라질 거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제 연락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그에 맞는 맞춤 도움을 드려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연락처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인데요. 자, 지금 바로 박탐정이라고 세 글자로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가스 대응이라고 네 글자죠. 네 글자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한국가스공사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실시간 대응, 요거 도움을 받고 싶으셔서 문자를 남기셨구나. 제가 바로 알수 있겠죠. 이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스팸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님들이신데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제가 문자 혹은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도와드려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잡아나가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가실 분은 지금 바로 010-4123-8575 이쪽으로 가스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이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이 나올 거니까 저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안갈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 주식탐정 박 대표의 비공개 특별 종목 수익 검증 시간인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시멘트와 사주내림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멘트라고 종목명이 적혀 있죠. 자, 우리 차트 모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날짜도 보시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날짜가 6월 18일이고 제가 6월 19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날 고가 29.9%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때 보시면 차트 딱 이거죠. 이 비공개 특별 종목이라고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려시멘트 완전히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29.9%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사조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사조대림 7거래일 이내로 급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약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고려시멘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그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 말이 맞았죠 하면서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6월 19일이죠.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차트 방금 보셨던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 말이 진짜란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의 말이 진짜라는 걸좀 증명은 다한것 같고, 이어서 바로 한번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현재가 29,400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선 그어드린 게 보이시죠? 현재 이선 정확한 지지라인인데 보시면은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 가격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현재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노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이때만큼의 거래량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만큼의 거래량 혹은 이것보다 더큰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많은 운용사와 사모펀드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7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7거래일 후에 이거 영상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4123-8577 이쪽으로 특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단기 급등주란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혼자 사실 거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뭐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로 진입하셔도 충분합니다. 500만 원으로 40% 수익 보시면 얼마죠? 200만 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거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로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루는 아니죠. 40%가 한 이틀 만에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진짜 큰 비중 세우실 거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충분히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저 박탐정 말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재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기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